오늘 제가 여기 설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둘째로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저의 영적인 스승이 되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씀 주실 터인데 할렐루야로 기쁨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이용은 목사님의 순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마음속에 모두 다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꿈이 희망차게 되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순절적인 신앙의 역사를 제일 잘 아는 분이 이용은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그의 성령 충만한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구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당회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새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으니 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조금 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꿈꾸고 믿음의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쓸물이 빠질 때 함께 밀려 나가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나룻배 한 척과 노를 그린 것인데 이 그림은 카네기가 어렵던 시절 한 노인에게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카네기는 그림 밑에 적힌 글귀에 매우 감동을 받았는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왜? 쓸물이 나갈 때 보드가 함께 밀려나가서 모래 언덕에 내버려진 것이 항상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밀고 나왔으면 밀고 들어올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밀물은 반드시 온다. 우리 인생에 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밀물도 다가온다. 그때는 그 보드가 무리로 떠갈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림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어려움이 밀려와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휩쓸어 갈 때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것들이 쓸물처럼 밀려나갈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의 나룻배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밀물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에 복이 넘치도록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동일한 기도를 두세 번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자주 즉 100번이든 1000번이든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지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치지 말아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쓸물을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서 천사들에게 응답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미 문고리 채워버리고 떠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낙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오는 소포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에 힘씁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옛날 어떤 동네에 우물을 잘 파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우물을 팠다 하면 실패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백발백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저는 한번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파 내려갑니다.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이와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중에 포기해서 안 됩니다. 조지 뮬러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무려 52년을 기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금년 2015년 한 해 동안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두 손을 높이 들고 내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내리면 집니다. 우리 오늘 당회장의 설교를 듣고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얻고 놀라운 희망찬 꿈을 얻고 믿음과 담대한 신앙 고백을 얻은 이상 이것을 무장하고 끝까지 손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고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면 허락할 때까지 견디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 새해에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한국 기도 교회가 살고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영훈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일 뿐 아니라 한국 기도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당회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 기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출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붙드시면 여러분과 나는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에 잘 됩니다.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2014년을 보내면서 회개하고 좌절되고 낙심된 생각을 다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희망찬 꿈을 가슴에 품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담대한 신앙선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